안녕하십니까. 산과들 토종 약초입니다. 오늘 약초밭에 나왔습니다. 이제 묵은 비닐을 조금 늦었지만 이제 묵은 비닐을 이제 벗기는 작업을 하러 나왔는데 밭에 이제 여기 원래 지호 오줌풀 밭이었습니다. 지호 오줌풀 밭이었는데 수년간 이제 종자용으로만 계속 캐지를 않고 수확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캐지를 않고 종자용으로만 이제 계속 씨만 채취하던 밭이었는데 기간이 지나니까 이제 개체 수가 이렇게 작아진답니다. 이렇게도 작아지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비닐을 다 걷고요. 종근을 다시 채취를 해서 다시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닐을 벗기는 중에 이제 여러 뭐 온갖 식물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민들레 보시죠? 민들레가 아주 밭이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쪽 싹 다 민들레 밭이에요. 이쪽 민들레 밭이고 쑥도 많고 그리고 곰보 배추 씨앗도 엄청 날라왔어요. 날라와가지고 보시면 앞에가 다 곰보배추거든요. 하다 보니까 비닐을 벗기고 그냥 갈아엎기에는 좀 아까운 것 같아서 지금 일부 뽑아서 아래 뿌리를 보시면요, 뿌리가 이렇게 실하고 좋답니다. 세척을 해서 약재로 사용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뽑았답니다. 아주 좋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곰보배추 겉절이나 이제 뭐 이렇게 배추라 그래서 배추 맛은 나지는 않아요. 향이 좀 많이 강한데 약성으로는 아주 또 최고이죠. 이 곰보배추가 항암, 항염 각종 이제 염증이죠. 그런데도 잘 듣고요. 특히 기간지 천지 기침에도 아주 잘 듣는답니다. 뿌리채 잘 세척을 하셔가지고 중탕을 내려 드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말려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생보다 생으로 내리는 거하고 약초를 다려 보니까 생으로 내린 거하고 건조를 시켜서 다린 거하고 자체가 틀리답니다. 그리고 더 진하게 우러나더라고요. 말려서 하니까. 효능이 진짜 좋은 곰보배추입니다. 이건 시럽도 만들더라고요. 저기 효소도 담고요. 이건 이제 뭐 다른 기침 약재랑 다시 같이 이제 섞어서도 다려 드시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항암 약초예요. 이렇게 또 이걸 이제 나물로 해서 드시면 또 항암 나물이 되는 거고 참 많습니다. 비닐 벗기고 비닐도 벗기고 지워진 풀 종근도 이제 채취를 하고 민들레를 또 캐서 또 약재를 쓰고 여러 가지 소득을 낼 수가 있네요. 몇 년 무겼거든요. 묵은 밭인데 일반 아무 밭에 뭐 이렇게 해서 막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전혀 이 밭에 뭐 보시면 알겠지만 다 풀밭이에요. 제초제를 농약을 한 번도 여기 사용을 하지 않은 밭이랍니다. 이 밭이 매립을 후 이제 마사토로 갖다 매립을 후 한 번도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밭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오염이 되질 않았답니다. 그래서 농약을 치거나 뭐 제초제를 치거나 그런 밭에 거는 절대 드시면 안 된답니다. 그 이 토양에도 그 농약 성분이 남아 있답니다. 꽤 오래 가도 시간이 몇 년이 지나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친 밭에 거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민들레도 이제 즙을 내릴 수가 있고 지워진 풀
지금 좀 계속 몇 해 동안 보세요. 이렇게 작아졌어요. 이제 꽃도 원래는 이만하게 주먹만하게 피우려야 되는데 한 5년 정도를 여기서 계속 종자만 씨앗만 받았거든요. 실험 재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아졌어요. 그래서 뿌리를 캐서 다른 밭으로 옮기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다 밑에 올라오는 게 고들빼기거든요. 고들빼기. 지워준 풀이 있어서 봄에 이제 나물 뜯으러 오시는 분들도 이 밭에는 못 들어오겠어요. 이 지워준 풀 다칠까봐 뿌리 다치거든요. 이제 이런 거 캐다 보면 몇 년을 계속 그냥 고들빼기를 캐지를 않고서 내비뒀는데 싹 다 고들빼기에 보시면 8월이죠. 8월 후반기쯤 되면 여기는 아주 고들빼기 밭이라는 게 엄청 나갑니다. 수확량이 이제 지워준 풀 때문에 그동안 이제 고들빼기를 캐지 않았던 것이 엄청나요. 지금은 이렇게 작지만 8월 말쯤 가면은 가을 되면 고들빼기 엄청 나답니다. 지금 이 밭에 군부배추 한번 캐보겠습니다. 여기도 지워준 풀입니다. 지워준 풀. 이렇게 개체수가 작아졌어요. 아주 영양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됐답니다. 이게 군부배추거든요. 6월 가을이가 아니고 6월 달쯤 되면 이제 꽃이 피고 씨앗이 맺거든요. 군부배추가 종자 필요하시면 또 그때 가서 필요하다고 이제 댓글 달아주시거나 전화주시면 군부배추 씨앗 나눔하겠습니다. 이 군부배추는요 씨앗을 받아서 장마철에 뿌려 넣으면 그때 그 해에 올라와서 겨울에도 죽지를 않고 살아 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 지금 봄에 또 이렇게 엄청 많이 올라와요. 이제 거름기가 없어서 이렇게 개체 수가 작은데 뿌리는 아주 튼실튼실하네요. 자, 오늘 군부배추 항암 약초죠. 항암 항염 악성 이제 염증에도 아주 상당히 좋은 효능을 보여주는 군부배추랍니다. 군부배추가 왜서 군부배추냐면은 이래 보시면은 군부같이 생겼죠. 앞면이나 뒷면이나 냄새를 맡으면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걸 생으로 겉절이를 해서 김치를 담아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만큼 건강에 좋답니다. 지워준 풀에 대해서, 지워준 풀이 아니라 지워준 풀 밭이죠. 지워준 풀 밭에서 군부배추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